는 지겹습니다. 근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철규 의원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종의 나경원 이철규 연대, 나이 연대. 그래서 나경원 당선자는 당대표로 이철규 의원은 원내대표로. 나경원 이번에 당선인은 기분 되게 나쁠 거야. 왜냐면 왜 나경원만 나오면 연대 얘기가 나와. 혹시 연대 출신 아니에요? 김장 서울대 나오려고 했는데. 나이 연대. 아니 왜냐면 그게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왜냐면 저는 그게 정치인의 이미지 한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연상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경원 제가 나경원 의원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지만 사실 지난번에 전당대회 나올 때 저 굉장히 응원했어요.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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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나와야 이게 여성 정치인이 저기 할 수 있는 거다. 에. 결국 못 나오더라고. 에. 결국 굽히는 거 아니에요. 에. 그게 뭐 연판장에 돌았건 어떡하든 간에 뭐가 뭐 협박 모든 게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럴 네. 때 주저앉더라고. 치고 나가. 그럴 때 치고 나가야지. 딱 1대1 찬스였는데. 딱 1대1 찬스. 그때 해가지고 깨진다 하더라도 그랬으면 제가 이제 많이 또 해줬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러니까 이럴 때 나와도 또 자 픽된 거다. 그 연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픽이라는 거고요. 픽된 거고 그다음에 절대로 주연은 아니다 이거거든요. 주연은 아니다. 연대를 해서 겨우 자립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가 얹혀져야 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 비중 있는 조연이네. 비중 있는 조연이야. 그러니까 시인 스틸러도 안 돼. 안 돼. 너무 아깝네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아니 왜냐하면 특히 여성이 그런 식으로 쓰이는 거에 더 제가 참 이제 불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나이 연대니까 막 또 그런 그냥 웃지요, 그러시는데 뭐 그냥 웃지요 그러는데 그게 말하자면 나경원 의원의 정치인으로서의 한계예요. 독립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 그건 뭐냐면 이 장관이 혼자 나와도 어떻게 나와도. 하여튼 뭐 용산에서 오케이 해줘야 될 수 있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오케이를 해야지만 당대표를 할 수 있는데 오케이를 할지 말지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냥 못 나? 뭐 이미 뭐 사장님이요? 결제 자꾸 맡아야 돼? 아니 보니까 이미 결제가 났다는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 나 그거는 뭐 여기 둔 얘기가 이미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야 결정은 아직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대통령 요새 엄청나게 바쁘세요. 아 그래요? 여기저기 만나고 뭐 회담 준비도 하고 회담 준비 그냥 회담 준비하고 낙선자 만나서 니네 한동훈이한테 가면 안 돼. 이것도 하고 또 정치하고 계시는 정치하고 법률 수석증 만들어 가지고 여기 묶고 여기는 털고 여기는 늦추고 여기는 빨리 하고 뭐 하든 간에 굉장히 바쁘시고 아마 그런 점에서 지금 뭐냐면 장악이 왜냐하면 저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정치권에 한 20년 있으니까 조금 이제 판을 보는 눈이 생기는데 대통령의 생각을 저는 이제 바이든 날리면 때 제가 이제 그때 그때 경악을 하면서 했던 게 그때 이제 인양반의 이른바 통치 스타일이나 인양반의 캐릭터 그 이른바 총선 전략이 백일석이구나 목표는 백일석? 그러니까 탄핵만 막자 된다. 탄핵만 막는 거 그다음에는 상대는 분열시키는 거 요거 두 개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그때 정확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날리면 같은 거는 사실 대통령이면 절대로 안 만드는 그거 웃어서 넘기면 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도에서 아유 뭐 이런 거 저거 하면서 이러면서 하면 되는 일인데 아그 양반은 자기 편을 꽉 묶고 그것만 지키면 확실하게 된다. 그러면서 휘두르면 된다. 근데 이번에 딱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 이번에도 좀 보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든 107석에다가 한 석 더 했잖아. 여하튼간에. 그러니까 됐고 101석은 많이 넘겼고 7개까지는 내가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 8개든 막을 수 있다. 아직 그러고 막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낙 떨어지는 아직
저기 있고 나는 아직도 실권이 있다. 네. 그다음에 당은 장악할 수 있다. 아, 근데 그러니까 지금 당을 장악이 되겠어요? 당이? 아니 뭐 장악을 하려는 시도는 계속 하겠죠. 네. 근데 뭐 장악이 될지 여부는 네.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네. 저는 국민의힘이 장기적으로는 또 분당된다고 봅니다. 또 분당됩니다. 와.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친윤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나이 연대로 나온다라는 것은 네. 결국 이철규 사무총장 네. 당시에 그 재보궐선거 강서구청장 선거에 책임을 지고 나갔다가 18일 만에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돌아온 네. 이분이 공천 다 하고 네. 또 지금 원내대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우리가 이제 이쯤 가면은 결론을 내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게 안 네. 되는 겁니다. 이 당은 안 되는 당이에요. 이건 컨센서스 필요합니다. 제가 네. 볼 때는. 그러면 이 당이 안 되는데 대선을 앞두고 있고 이제 지방선거 있잖아요. 예. 또 이제 권력이 나눠지거든요. 출마 자리 또 생기니까. 근데 이분들한테 이제는 정부에서 줄 자리도 이제 점점 없어져 가고 임기 말 현상이 나니까요. 이제 붙들어 놓을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 근데 대통령이 이번에 총선에서도 도움이 안 되니까 많은 후보자들이 예. 대통령 사진 떼버렸거든요. 예. 앞으로 갈수록 대통령 장악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정치를 더 국민의힘 안에서 하겠다라는 분들은 대통령과 선을 둬야 되는데 쓴소리에도 안 듣잖아요. 제가 작년 10월 25일에 당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신인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를 네. 개개인이 나와서 하기에는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되니까 너무 좀 위태롭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조직적으로 저는 스크럼을 지금 짜고 있어요. 국민의힘 안에서. 예를 들면 김재섭 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예. 젊은 정치인들이 뭐 천목회인가? 예. 뭐 그런 것도 만들고 있고 원외 위원장들이 뭔가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그 스크럼들이 결국에는 조직적 저항을 하다가 예. 어차피 지기 때문에 예. 나중에 나오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 그러니까 그게 저 그렇게 봐요. 이제 확실하게 계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네. 대통령이 그렇게 바쁘셨던 이유가 그날이 하나의 계기가 나타난 거예요. 네. 108석은 오케이. 이제 네. 넘어갔어. 네. 근데 그다음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27, 23. 23. 그날 아마 화들짝 멘붕? 놀라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막지 못하면 그다음 10%대로 떨어지면 간다.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멘붕이 와서 그날 영수회담. 전화를 영수회담 던지고 전화하고 한동훈한테 전화 걸고 밤에는 홍준표 네. 만나고 네. 5등 거를 이런 걸 해놓고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막은 거야. 아. 방파제를 쌓았어. 예, 일단 그러니까 불을 껐어요. 또 이제 다시 또 의기양양이 되는 거예요. 의기양양.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양반이고 근데 그게 단순해서 그런 건지 제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 게 이 아니야 분명히 이제 굉장히 단순 무쌍한 데가 있기는 있으신 분인데 아니면 뭔가 자꾸 예지력이 발동해서 그러시는지도 모른다. 무슨 예지력이요? 아니야 몰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해를 품은 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목이 해를 품은 달 맞죠?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 뭔지 모르세요? 네. 해를 품은 달이 그게 뭐냐면은 계기 월식이 되는 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계기 월식. 계기 월식이 뭐냐? 예. 세상이 캄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끝나는 그때 캄캄해지면서 이제 일이 이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이 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죠. 타조네 타조. 아니 그게 뭐 타조 눈을 딱 감고 지금. 아니 그게 뭐 안 보인다. 그 흑마술을 쓸 수 있다. 흑마술? 실제로 그게 해변가에서 나오는 게 흑마술.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계실 수 있어? 아니 근데 아니, 가끔 내가 그 생각을 해. 네. 아니 지금도 분열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령 저기 그 뭐 박영선 뭐 저기서 이런 거 같은 건 다 분열책이잖아요. 분열책 계속 하는 거니까. 이거를 하면서 할 수 있다. 아니 근데 저는 근데 또 쓰겠지만 전 이제는 잘 안 통한다 보는 게 국민들도 학습 효과가 생기니까 이제는 뻔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래도 비판하면서도 기대를 해요. 아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 근데 전 윤석열 대통령을 딱 두 가지로 제가 파악이 끝났는데 성격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단순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안 보고 그냥 즉흥적이고 이런 성격인데 저는 성향에도 집중합니다. 이분의 성향은 뭐냐면은 지적받는 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성향이에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적받는 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성향이에요. 지적받는 거 다 싫어한다. 그래서 저는 아니 근데 그게 정치하는 분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한테 지적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안티들한테 지적받을 수도 있는 거고 늘상 기자들한테 지적받지 않습니까? 그게 비판하는 기능 아니겠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그래도 우리 남편이 지적하면 못 참아. 아 그래요?
아, 그거는 예외로 빼겠습니다. 예. 뭘 그거. 지적하세요? 갑자기 우리도 뭘 지적해요? 아, 그러니까 뭐 예컨대 네. 그렇다 이거지. 아, 그것만 빼고. 예.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이면은 지적받는 거에 대해서 좀 달게 받아들이고 고치려는 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이번에도 보세요. 기자회견 하는데 정무수석 소개하고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아, 달라진 거 아니냐. 예. 대통령이 나왔다. 마이크를 가운데 두고 둘이 떨어져서 얘기를 하니까 그 대변인이 그래요. 아니 대통령님 좀 마이크 와서 좀 얘기 좀 하시라고. 그게 본인을 위한 게 아니라 듣는 국민들을 배려하라는 맞아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참하면서 아이고 나는 뭐 됐고 말을 안 지적받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적받는 걸 싫어하면 내부적으로 본인 성찰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거울 안 보시는 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도저히 내부적 성찰도 안 되고 지적받는 것도 싫어하니까 고쳐질 기회가 없는 분이에요. 안 바뀐다. 아니 근데 진짜 거울을 안 보는 게 필요가 없어. 아니 남편이 다 챙겨줘. 남편? 아니 그 진짜 거울 안 보시는 것 같은 게 4.19 때 보니까 그 셔츠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옷매무새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거울 보고 이렇게 하고 네. 아니면은 주변에서 이걸 넣으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건지 그 법사, 그걸 뭐 깜짝 놀랐어요. 법사위에서 그 저 그냥반 네. 검찰총장 네. 만났을 때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 저희가 저 넥타이를 올려주고 싶어. 넥타이를 똑바로 올려주고 똑바로 또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지적받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네. 그래, 넥타이를 막. 올려주고 싶었구나. 넥타이 올리면 바로 영장 칠 수도 있어. 기분 영장. 나빠서 네. 영장. 아, 바로 구속영장 청구될 수 있어요. 넥타이 건들면 영장 들어갑니다. 네. 아니 근데 그래도. 나경원 의원이 총선 직후에 이철규 의원의 주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율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홍철호 수석 있잖아요. 네. 정무성은 나경원 의원이 좀 추천했다라는 썰들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홍철호 수석을 나경원 의원이 좀 추천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홍철호 수석하고는 뭐 인연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누군가가 다리를 놨을 텐데 네. 나경원 의원이 조언했다라는 걸 보면 네. 나이 연대. 뭐 이게 그전에는 이제 김기현 나경원에서 김나 연대로 했다가 그때는 부산이 맞아요. 됐었는데 네. 뭐 나이 연대가 저는 뭐 아예 근거 없는 썰은 아닌 것 같고요. 당대표는 나경원 체제로 해서 이제 수도권을 좀 한번 확장해보겠다는 전략 네, 같고 예. 이철규 의원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함께 당의 군기를 잡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